예초기 줄통, 이게 새로 신기발품이 새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 여기 스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서 봤습니다.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예초기 사용의 핵심 아이템, 줄통. 줄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전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줄날을 끼는데 빼가지고 꼽지를 못하게 애를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요만큼 나오기에 더 안 나온다고 때리는 걸 몰라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원리가 뭐냐 하면은, 자, 빼보겠습니다. 뺄 때는 다 감아가 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완전히 뺐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는 것부터 얼마나 빠져나오는지 한번 칠 때마다 그걸 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현장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자, 요래 했으면 요 가운데에 구멍이 보이시죠? 요 가운데 구멍이 보이시나요? 요 구멍을 통해서 줄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구멍을 통해서, 가락지를 통해서 들어간 게 이 줄날이 요게 눌리니까, 요렇게 눌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요래 된 상태에서 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로 빠져나오는 거죠.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이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풀리나? 한 번 칠 때마다 요 한 칸씩 빠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한 번 칠 때마다 8분의 1씩 빠진다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도, 여기에 이 탁탁 걸리는 게 있죠. 여기도 있죠. 요거하고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맞물리가지고 한 번 칠 때마다 한 칸씩 돌아가는 겁니다. 한 번 칠 때마다 한 칸씩. 한 번 칠 때마다 한 칸씩. 왜냐하면 여기 눌러주니까, 같이 묶여 있다가 눌러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게 요만큼 거리가 있죠. 여기서부터 구멍만큼, 요 여기만큼, 요 가락지에서 요만큼 거리가 한 2cm 됩니다. 그러면 밀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는 잘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펴주는 게 중요해요. 요거를 바로 펴주고, 자, 요거를, 이제 원리는 아셨죠? 어떻게 된다는 거를. 요거를, 요 위에, 안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뺐을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도록 요를 꼽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건 없어도 됩니다. 빼버리겠습니다. 귀찮아요, 저거 있으면. 요래 된 상태에서 요렇게 올리면 순서대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쪽에는 없고 요쪽에는 있죠. 왜냐면은 요 스프링 걸려야 되니까. 요래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스프링이 요 위에 받치도록 요렇게. 그러고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하면은 어때요? 들어갔죠? 요 스프링이 여기 걸리는 거죠.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그대로 조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위에서 바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안 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빠지게 해놨으니까 제가 원리를 설명해서 뺀 겁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요 구멍하고 요거는 항상 같습니다. 요 화살 표시하고 요 구멍은 항상 같습니다. 그럼 요 화살 표시 보고 여기도 화살 보시죠. 요리 맞춰가지고 요거를 바르게 편 다음에, 이렇게 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넣게 되면은 쭉 넘어오죠. 이러면 끝을 갖다가 가지런히 한 다음에 줄여서 전체를 길이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끝을 가지런히 한 다음에 쭉 당겨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쫄아주면 됩니다. 새 그때는 이렇게 잘 잠기는데 좀 노후되면 잘 안 잠깁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그기 좋아요. 손으로 잡고 돌리면 쉽게 잠깁니다. 잘 안 잠기면 눌려가면서 잠그면 더 편합니다. 눌리면 더 잘 잠깁니다. 당기면 나오고 툭 치면 한 칸 한 칸 빠져나오죠. 요거는 제가 인도브럭에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따랐죠. 이렇게 따게 되면 교환해야 됩니다.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잘 잠기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따랐는데도 아직까지 빵구가 안 났습니다. 좀 더 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적당히 쓰고 어차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이거 뭐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니고요. 같이 돼 있지만 여기는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단단하지만 여기는 좀 무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좀 잘 닳고 요거는 좀 덜 닳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할 때 땅바닥이 질질 끄는 것보다는 약간 들어가 작업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오래 갑니다. 그렇지만 땅바닥 질질 끄면서 세멘트 같은 데 끓게 되면 이렇게 닳게 되는 거죠. 자, 새가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새가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제가 인도브럭에 잡초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여할 때는 잡고 잠그기가 쉬운데 여할 같은 경우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 따를 정도 쓰면은 교환한다고 생각해지 이걸 천년만년 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초기 사용의 핵심 아이템 이 줄통 사용하는 거 원리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